산업혁명의 고투입 에너지 농업이 예. 된 거죠. 그러니까 에너지를 쓴다는 것은 석유를 써야 된다는 것이고, 그다음에 화학 비료 쓰고 화학 농약 쓰고, 이게 다 이제 탄소 발생시키는 것이고, 기후 위기의 요인이 되는 거잖아요. 그 환경에 미치는 영향은 만만치 않다. 더더군다나 먹거리를 생산해내기 때문에 인간들에게 영향을 직접적으로 미치잖아요. 인간 우리 건강에 영향을 미치잖아요. 그래서 그뭐 우리가 GMO를 뭐그 반대하듯이 안전하고 좋은 농산물도 생산해내야 되는 책임인데, 그 각종 뭐 농약도 쓰고 뭐 화학 비료 쓰고 막 이러는 제초제 쓰고 그런 것들이 인간들에게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치니까. 그건 뭐 당연히 우리가 개선을 해야 되는 것이죠. 큰돈 벌고 하려면 귀농 귀촌하지 마시고 도시에서 사람 많은 곳에서 애쓰는 것이 훨씬 낫다. 그 농촌 하면서 노력하는 만큼만 도시에서 노력하면 대성공할 수 있다. 귀농 귀촌하시려고 하는 뭐 청년도 좋고 또 연세 드신 분도 마찬가지고요. 과연 농업 농촌의 가치가 있거든, 가치. 예, 그 소중함이 있고. 그것을 이해하고 오시라. 그걸 먼저 이해하고 오시라.